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사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현안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네 국제유가가 뭐 물론 선물 가격이긴 하지만 어제 우리가 이제 딱 마침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다에 그 원조선이 좀 떠다닌다. 근데 하루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예. 그게 그냥 그대로 선물 가격에 반영됐던 것 같아요. 모처럼 썩소를 날리시네요. 그런가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씩.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 둔화 이슈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결국은 낙폭을 축소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5월물 WTI가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패닉에 쌓였고요. 그 결과 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니만 마크스라는 이제 고급 브랜드 백화점이 있거든요. 이게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JCPenney 같은 경우도 신용등급을 D등급까지 하향 조정됐고요. JCPenney는 조금 싼 그쵸? 쪽이고 네. 고급 브랜드는 요즘 뭐 그 어느 나라든지 백화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하나둘씩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 백화점,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문제가 있었던 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라든지 뭐 이런 크루즈선. 크루즈. 이런 거, 그 다음에 MGM 같은 리조트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로스스트로 같은 뭐 의류업체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항공모함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설렁설렁하는 크루즈에서는 뭐 더 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은 국제유가 마이너스 폭 확대도 확대지만 이렇게 크루즈래 코로나로 인한 그 신용 리스크가 시장이 부담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경제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을 좀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소리 해도 이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국제유가의 흐름이죠. 자, 이게 살다 처음 보는 거죠. 아니 뭐 사상 최초라니까 누구나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불문하고. 근데 국제유가 그러니까 현물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5월달 그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 같은 경우가 이게 전체가 집중이 되거든요. 원유가 생산이 되면 여기로 다 모여서 저장을 하는 지역인데 이 쿠싱 지역의 저장고가 5월 달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그다음에 유조선 쪽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수가 많이 둥둥 떠 있는 상황. 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물 인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은 뭐 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집 땅을 좀 파야 되겠어요. 그렇죠. 탱크 하나 좀 넣어놔 써놔야지.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하게 국제유가의 하락이 일단은 뭐 그 기회비용 자체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월물도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아, 그 보통 그러면 에너지 업종 폭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은 큰 영향이 없었어요. 네, 결국은 간밤에 이제 유가 소동은 그 만기가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저장 이게 현물을 인수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월물하고 6월물 차이가 그렇게 되고 6월물하고 7월물 차이도 한 6-7달러 정도? 완전 이것도 슈퍼콘텐 거죠. 그 다음에 7월달하고 8월달도 한 3-4달러 정도? 3달러 정도? 근데 8월에서부터는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8월 이후는 아주 저기 그 먼 미래예요. 근데 이게 그 원래 콘텐고나 뭐 백오데이션을 할 때는 1년 후 거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영향을 다 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코로나로 인한 수요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저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달 이후부터는 안정을 찾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는데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시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경제 재개가 이제 이번 다음 달 정도부터 본격화되면 뭐 돼야 되는 거지만 본격화되고 나면 그나마 이제 수요단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이 원래 5월부터인데 지금은 뭐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움직임은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보면 한 5%대 상승을 하고 있어요. 6월물이. 그 다음에 그 5월물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6달러까지 급격히 올라면서 한 그 종가 대비 한 80% 9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그 8천만 배럴 정도 그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고 그 결과가 시간 외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그 미증시 미증시가 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그러니까 한 번에 한 1,500만 배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8,500만 배 8,500만 배 8,000인가 뭐 그렇게 그래 봐야 하루 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1억 배럴 정도 그 평균적으로 소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수요단하고의 그 괴리가 한 1,000만 배럴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전략 비축유를 그 비축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있는가 봅니다. 쿠칭 지역도 없다며. 예, 그런 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든지 지난번에 월요일날 중국의 수출입 동향 발표됐을 때 원유 수입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일시적인 수급의 그렇겠죠. 그 불균형이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뭐 세상이 망했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 쪽도 아주 그 제한적인 하지만 완화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외신 들어오는 거 보면 싱가포르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했다가 아주 저기 난리가 그 났죠.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어요. 이거 6천 명까지 늘어난 네. 그런 모습인데. 우리도 지금 이제 5월 5일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이게 완화하는 거지 완전히 그냥 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나마 이제 여기 그 제대로 방역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너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EU 정상회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 확진자 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일시적으로 조금은 완화시켜준다면 그나마 이제 숨통이 틀 수 있는데 그러게요. 미국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풀으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게 또 갑자기 또 급증할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오늘 아침에 여기 뭐 제가 완전히 다 읽어본 건 아닌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60도씨에서도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 이제 그 기온이 20도 위로 올라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소멸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독감이잖아요. 독감 바이러스인데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 거지 뭐. 독감 바이러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죠. 안 가봐서.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감기 안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각 개인들의 그 체력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방역만 좀 하고 그러면 걸리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그쪽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뭐 이래나 저래나 죽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경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 쪽에서 어느 정도 안정 찾고 선진국으로 가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좀 증가하다가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이제 신흥국 쪽으로 가고 있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딱 30초만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돼요? 일단은 조정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한 1% 내외, 지금 MSCI 지수라든지 그걸 감안해보면 1% 내외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시간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낙폭이 좀 제한된 가운데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다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건 하나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어제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IB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발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서비스 매출이 예상을 좀 하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여전히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